이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멀리 미국에서도 시청해주시고 일본에서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그다음에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행중개소가 그 프랑스를 안 했죠. 프랑스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예, 프랑스를 한번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인데 프랑스 파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지역 소개보다는 프랑스 최고급 호텔 제가 오늘 리스트 쫙 갑니다. 프랑스 여행은 많이 가시는데 파리도 가시고 뭐 기타 있는 지방 도시도 많이 가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런 정보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프랑스의 최고급 호텔 25곳 리스트 오늘 쫙 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항공은 비교적 좀 저렴하게 가려고 하더라도 하루쯤은 그 여행지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한번 자보고 싶어 하시는 분 여행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30대, 40대 여성분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수요에 충족해 보고자 프랑스 최고의 호텔 25곳을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 관광청에서 선정한 그런 곳입니다. 자, 여행중개소 오늘 프랑스 최고 호텔 탑 25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 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 여행 상품과 함께 하세요. 프랑스는 그 예술의 도시죠. 예술,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뭐 파인다이닝, 뷰티, 뭐 아무래도 패션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갔으면은 좀 한 번쯤은 럭셔리한 어떤 것들 한번 즐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중개소 이부장이 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자, 프랑스에서는 팔라스라는 등급을 받은 곳만 최고 호텔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팔라스, PALACES, 팔라스는 프랑스 관광청이요. 프랑스의 5성급 호텔 중에서도 최고급 호텔에만 수여하는 등급이라는 거 모르셨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제도는요, 지난 200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프랑스 내 25개 호텔만 요 팔라스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팔라스 등급을 받은 호텔은요, 프랑스가 고집하고 있는 높은 퀄리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럭셔리한 이미지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어떤 품격을 갖고 있지요. 예, 그래서 프랑스 관광청이 이제 2019년에 또 그 호텔에서 최고 맞아 어떤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고픈 관광객을 위해서요 25곳을 소개했고 또 이 중에서 9곳은 영상으로 내부까지 소개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남의 영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팔라스 호텔, 팔라스 등급 받은 호텔 자세한 정보는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 주소 쫙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여기를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텔 정보를 25군데를 다 소개를 오늘은 못 해야죠 그죠? 예, 25개 하면요 한 25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먼저 리스트를 제가 까겠습니다. 리스트를 각 지역별로 프랑스 팔라스 등급 호텔 받은 25곳 리스트를 제가 자막과 함께 까드리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뭐 오늘 그 정도로 타협하시죠.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듭니다. 프랑스의 팔라스 등급을 받은 호텔 25곳 먼저 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11곳입니다 알아두셨다가 프랑스 파리나 프랑스 여행 하신 분들 아 요런 데서 한번 자보고 싶어 하신 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자막을 동시에 깔면서 영문까지 표기를 해드릴게요. 영문까지. 자, 먼저 파리
크리옹 호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르 브리스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시즌스 호텔 저지 브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르 모리스, 예 다섯 번째 팍 하얏 파리 방돔, 예 그 다음 호텔 플라자 아테네 있고요, 그 다음 르 로얄 몽소,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만다린 오리엔탈 파리, 예 그랜드 호텔도 섞여 있죠, 들어보시니까. 예. 그 다음에 샹그릴라 파리, 예. 그 다음에 라 레제브 파리, 그 다음에 더 페니슐라 파리.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중에서 제가 한 군데서 잡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파리를 지나서 떠나서 자 생트로페 지역에는 무려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호텔 비블로, 자 호텔 비블로, 그 다음에 샤토 드라 메사드 에르, 샤토 드라 메사드 에르, 자 어렵죠, 불어빛 나옵니다 이제 슬슬. 자 라 레제브 라마튀엘, 라 레제브 라마튀엘 자막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쿠슈벨 지역에도 세 곳이 있어요. 세 곳, 자 슈발블랑, 요 슈발블랑은 제가 이따 자세히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케이트 호텔, 예. 아, 케이트 호텔도 받았구나. 예. 그 다음에 레 제렐 호텔, 예, 레 제렐, 예, 이렇게 쿠슈벨에 세 곳이 있고요. 보르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보르도에 레 수르스 드 고달리,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 수르스 드 고달리, 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비앙, 익숙하죠? 우리 에비앙 물, 예, 그 에비앙입니다. 예, 에비앙에 한 곳이 있는데요. 르 로얄 에비앙, 예, 요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생장 카페라라는 지역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랑 호텔 뒤카페라, 예, 그랑 호텔 뒤카페라, 예, 이 호텔이 있고요. 앙티브라는 지역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르캅 에덴 룩, 에덴 록록, 예, 앙티브에 한 곳이 있는데 이곳 호텔명은 르캅 에덴 록, 예, 됐죠. 그다음에 고르도, 고르드, 아 고르도가 아니라 고르드라는 곳에 한 곳이 있습니다. 라 바스티드 드 고르드, 라 바스티드 드 고르드, 예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 바르텔레미, 생 바르텔레미라는 곳에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슈발블랑 생 바르텔레미 일드 프랑스, 슈발블랑 생 바르텔레미 일드 프랑스, 예, 요 세 곳이 있어요. 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총 25곳인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세 곳, 세 곳만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팔라스 등급을 받은 프랑스 최고의 호텔 중 25개 중에서 세 곳입니다. 자 어디냐면 아까 처음에 파리 지역에 있는 곳이다. 호텔 플라자 아테네, 예, 호텔 플라자 아테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센광, 센광 있죠? 센강, 센 강변과 에펠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관광지, 물론 파리는 다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다 좋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에펠탑이랑 센 강변 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 호텔 플라자 아테네. 그래서 패션쇼의 런웨이와 인근 럭셔리 상점의 쇼윈도에서 볼만한 아름다운 옷의 세계처럼 오뚜 퀴트르적 매력이 무심풍긴다. 오트 퀴트르적 매력이 무심풍긴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예술의 경지에 이른 직원들이 친절함과 맞춤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비스가 좋으면 예술의 경지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서비스가 좋다는 거겠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알랭 듀카스 셰프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레스토랑, 알랭 듀카스 셰프가 유명하신 분인가 보죠.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축제 분위기를 풍기는 장소들, 그 다음에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디올 스파, 아 스파가 있고요, 디올, 우리 크리스찬 디올 할 때 그 디올 스파, 예, 그 다음에 개인 맞춤 서비스까지, 파리의 독보적인 호텔 플라자 아테네가 제공하는 시그니처와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각 개인별의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슈발블랑 쿠슈벨, 슈방블랑 쿠슈벨, 슈방블랑 쿠슈벨, 슈방블랑 쿠슈벨은 어디에 있냐면 쿠슈벨,
쿠슈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쿠슈벨. 쿠슈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볼게요. 쿠슈벨 지역 맞죠? 제가 틀린 건 아니죠? 맞을 거예요. 예. 네, 맞을 거예요. 저도, 혹시나 이게, 저도 많고, 이름이 어려우면 헷갈려요, 가끔. 예. 슈방블랑 쿠슈벨 호텔은 세계 최대 스키 지대인 트루아 발레와 곧장 연결되는 최고의 스키 휴양지 크루슈벨 내에 위치합니다. 크루슈벨. 네. 전 여기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데 아 여기가 거기구나. 세계 최대 스키 지대인 트루아 발레와 곧장 연결되는 최고의 스키 휴양지가 크루슈벨이 최고의 스키 휴양지네. 네. 최고의 스키 휴양지인 크루슈벨 1850 내에 위치한 모던한 숙소다. 네, 모던한 숙소래요. 그래서 객실은 36개 정도 있고 스위트룸만 보유하고 있대요. 객실이 많지 않으니까 스위트룸만 있대요. 이것은 세심함과 따뜻한 맞춤 서비스를 투숙객들에 제공합니다. 뭐 어디나 다 뭐 그런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이런 최고의 스키 휴양지에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탄생된 알프스 산속의 리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러니까 객실 수는 작은데 큰 규모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룸도 스위트룸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개인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프랑스 팔라스 등급 받은 25개 프랑스 호텔 중에서 그 중에 아까 파리에 있는 호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파리 어디냐면 르 모리스 한번 마지막으로 세 군데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르 모리스는 일단 어디냐면 루브르 박물관과 튤르리 공원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피카소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파리는 걷는 데마다 예술가가 지나다 대고 걷는 데마다 예술이 다 예술이니까 제가 직접 걸어봤죠. 우리 그 여행 중에서 제가 파리 그 했죠. 동영상 한번 했잖아. 그거 봐도 그런데 그냥 걸으면 예술가의 길이야. 예. 그만큼 예술이 먼저만 발 그 뭐야 예전부터 예술이 강하니까. 예. 네. 역사와 예술의 향기를 따라 여행길을 걷다 보면 예. 어느새 베르사유 궁전의 평화의 방에서 영감을 받은 18세기의 화려함과 핀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에로 살리넨이 디자인한 튤립 의자의 모던함이 어우러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르 모리스라는 호텔. 그래서 어떤 여행을 넘어서 우리가 여행자 투어리스트를 넘어서 현지 파리 지역의 삶을 내가 파리 지행을 경험해보고 싶어 파리 지행의 삶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 르 모리스라는 호텔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가 뭐 파리 가서 정말 여행자 투어리스트적인 느낌이 아니 나는 여기 좀 오래 머물면서 파리 지행의 삶을 느껴보고 싶어. 파리 지행의 삶이라는 게 뭐야? 파리에서 머무는 게 파리 지행의 삶이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닌 이상 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머무면서 파리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면서 머무는 거 체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묵을 수 있는 그럴 때 묵을 수 있는 호텔로는 말씀드린 파리에 위치한 르 모리스라는 호텔을 추천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다 제가 25개를 다 읊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제가 목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아직 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리스트는 자막에도 깔았지만 저희 그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카카오 TV 그 다음에 팟빵 거기 이제 그 방송 설명 있죠? 내용 거기에 제가 딱 요 내용을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또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못 보신 분들이나 자막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 보시면 바로 리스트 짝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여행 중개소 이 부장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의 정체성을 갖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새롭게 구독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는 저희 여행 중개소가 추구하는 방송이 무엇인가를
공감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이왕이면 저희가 조금 더 유머러스한 그런 요소들도 넣어볼게요. 재밌게 정보 전달이 우선이지만, 네,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 방송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 그 다음에 뭐죠, 저 알람,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